안녕하세요. 예, 먼길 안녕하십니까.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하던 이 골짜기까지 또. 어디 광주에 다른 일이 있어 왔다가, 예. 그래, 뭐, 이제 오는 길에 바람 따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람 따라 오셨습니까? 예. 제가 또 오신다고 그러셔갖고, 제 저기 청국장 조금 끓여가지고 조금 드시라고, 여기부터 좀 하시라고요. 여기 주문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드십시오. 근데 여기 드시기 전에요. 우리 집 제가 이제 요번에 영양가 제가 이제 음식이 좀 간소하게 먹다 보니까 이잣한 수저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조청에다가 절인 거라서요. 예. 그리고 거기 뭐 서울에 그런 데는 뭘뭐 드시고 계세요? 사람 사는 게뭐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식사를 뭐 어떻게 하세요? 식사를 간소하게 하시나요? 난 아침은 이제 거의 잘안 먹고, 아침에? 예. 누룽지 한 10시나 돼서 누룽지 간단하게 먹고, 일찍 어디 갈 때는 이제 안 먹고 가기도 하고, 그날 일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제가 이제 오늘 청국장 저번에 공동체에서 또 맛있게 한다고 해서 갖고 왔고요. 그 다른 게 들어간 게 없어서 맛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먹다 보니까 찬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산이 그리 많이 필요합니까? 이거 김 먹어가지고 이거 또 가볍게 또 볶은 거거든요.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안 하고요. 대충 버무려서 먹는데 또 손님이 오셨다고 제가 이렇게 또 따로따로 김치도 담고 이렇게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간을 안 봐가지고 청국장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세가 조금 60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이 많지 않네.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먹을 거 먹고, 또 먹히는 거안 먹고, 뭐, 지나치게 무리 안 하고, 뭐, 그냥 살아가는 거지. 김치에다가 청국장만 넣습니다. 62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시는데 연세가? 우리 나이로 59. 여기 막 턱걸이 돼 있네요. 60갑자에서 62년생이다 이 말이죠. 62년생이란 뜻입니까? 그래서 60이 돼 있어갖고 좀 60, 62살인데 젊어 보이신다 속으로. 네, 뭐 머리 좀 염색해가지고 검게 하고 그래 하니까 이제 조금 젊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쁘게 보이려고 염색하시는? 그냥 해나나면 다 뭐. 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 뭐다 뜯어고쳐가지고 땡기고 펴고 해가지고 우선 겉만 뺀들이하게 보이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습니까? 있나요? 제가요, 선생님 오시면은 뭔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웃지 마셔요. 대답해 주세요. 예? 대답해 주세요. 쉬운 거 물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 좀 한잔 드릴게요. 목이 좀 마르네. 따신 물이거든요. 물 마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숙녀로 생활하다가 우리 부모 그 늙은 노모를 집어 던지고 막 20살에 출가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형제들도 만날 일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공부하다가 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이 길로 와서 이제 고생 생고생하고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가족을 잃으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제어해주는 그 브레이크 역할이 있는데, 저는 브레이크 역할이 지금 생각해보면 없었더라고요. 큰 사고가 났을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싶었을 때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브레이크를 어떻게. 뭐든지 이제 안전장치를 세상 살다 보면 자기가 이제 마련하든지 스스로 안 되면 다른 데서 어떻게 구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나도 이제 얼마 전에는 공부를 하고 하다가도 다른 선생님한테 물으러 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선생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별로 안 가고, 그래도 이제 주위에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또 하면서 해결도 하고 그래 하죠. 제어해주는 게 원래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나 형제들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면 또 누가 이제 또 제어를 해줘야 되는가? 그 역할을 부모 형제를 떠났을 때.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뭐 스승이나 또 스승한테 찾아가면 또 배우러 오는 벗이 있으니까. 스승과 벗. 네, 스승이나 벗들이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제어해주는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부모한테는 이야기 하더라도 형제한테는 못하는 이야기가 있고. 형제한테는 하더라도 또 아버지한테는 부모한테는 안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선생님한테는 이야기해도 되지만 또 뭐 부모한테는 못할 일도 있고 다 그게 다 다르지요. 사람 살다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고 선생님한테 의논할 일을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데 그걸 제자한테 의논하면 안 되고 참 친구한테 의논해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거지. 우리야. 그럼 만약에 스승하고 보신 게 내한테 없다. 그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주위에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없다 하면 자기가 너무 단절해서 사는 거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다 보면 나이에 따라서 이제 가정 꾸미고 혼인해서 살다 보면 이제 자기 안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자식도 나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은 의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죠. 근데 책임져야 될 사지면 자식이 크면은 자식이 크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술 먹지 마 싸우지 마 그렇게 막 막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건 나중에 철들었을 때 이야기고 일단은 부모가 이제 자식들 키워주고 먹여줘야 되니까. 그럼 배우자가 그러면 그 브레이크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사람도 이제 자기가 벌어가지고 보다 줘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여자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 여자가 돈 벌어가지고 뭐 남자도 호강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보기고 어쨌거나 의의가 좋을 때는 서로 그런 역할을 하지만 또 의의가 안 좋으면 뭐 서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승 우리 스승님도 돌아가신 적이 노안이고 연락이 안 되고 내 도반들도 이제 정말 친한 도반이 한 세 명 있었는데 다 외국으로 갔더라고. 이 대만이나 이쪽으로 공부하러 가니까. 내가 차마 뭐 외국까지 전화해서 막 이렇게 하긴 어렵더라고. 그래서 막 내 혼자 이렇게 어떤 길을 결정짓고 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그 이웃사촌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 저는 이제 이웃사촌도 이제 별로 고려를 안 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구독자를 이제 내가 또 브레이크 대상으로 내가 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떠냐 뭐 이러면은 네? 충고도 들어오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뭐 요새는 멘토라 그러나 뭐 전문적으로는 이제 연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매니저라든지 그런 사람을 두지만은 예. 또 일반인들은 그렇게는 하기 어려우니까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이제 물어보고 그 중에서 자기가 잘 수렴해서 그래 하면 그것도 좋은 스승이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실수 없이 계속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살면서 나도 정말 내가 저번에 그때 경찰서장 만나러 갔는데 자기 사기를 당하셨더라고 그분도.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 근데 나도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렇듯이 뭐 검사라고 사기 안 당하면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 이제
더 순진하시고 더 단순하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 선생님도 그런 일이 이제 있으셨는가 혹시나. 나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관여를 많이 안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당한 건 없고, 소소하게 이제 사람을 너무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신뢰를 저버리고 할 때는 뭐 그래 당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그걸 풀어요? 그러면 살다가 뭐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맑은 날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 생각하고 또 넘길 때 넘기고 뭐 꼭 따져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라도 만나자 해서라도 뭐 시시비비를 가려서 당신이 이랬으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이게 그래도 신고 시원합니다. 이거 하나 드셔보십시오. 예, 예, 아침이라서 차서 그냥. 예. 원래 아침 식사를 많이 하죠. 점심 식사가 좀 오셔갖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도 요즘은 겨울이 되니까 저는 겨울엔 사람도 겨울잠 자야 된다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해 뜨기 전에 막 움직이고 막 배도 안 고픈데 막 식사하는 거 난 사실 그게 내가 안 내켜요. 그래서 이제 아침 겸 점심 겸 하고 11시 정도에 저는 먹는데 마침 딱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11시에. 네, 네. 그래서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불가에서는. 네. 사시 공양. 예, 부처님은 그 딱 한 끼를 드셨어요. 사시. 네. 그래서 저래서 이제 사시에 불공하지 않습니까?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저는 이제 뭐 농사 주가니까 죽비만 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게 맞는 방법이었다 싶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녁 때 먹게 된다면 약식이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진짜 몸이 많이 피로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조금 돌렸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두 끼를 드시면 두 끼 다 이렇게 좀 잘 드십니까? 아니면 한 끼는 가볍게 한 끼는 많이 드시나요? 다니거나 밖에 다니고 할 때는 때로 못 먹을 때도 있고 하루에 이제 오전에는 집에 나갈 때 간단하게 누룽지 먹고 예. 점심 때나 저녁 때 중에 누구하고 먹거나 아니면 혼자 먹더라도 찬을 갖추어서 이제 조금 먹고 넉넉하게 골고루 요새는 밥만 먹는 옛날 주식보다는 부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예. 이래저래 조금 챙겨 먹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저녁에 한 끼나 그 점심을 잘 먹었으면 저녁은 또 간단하게 또 먹고 넘어갈 수도 있고 국수라든지 뭐 김밥 같은 것도 이제 서울에서도 싸게 뭐 2,000원이나 2,500원 정도 국수나 김밥 먹으니까 그리고 떡 같은 거 하나 또 먹고 선생님 뭐 강의하신다는 거 들은 것 같은데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의 물어보면 좀 하고 예. 점심을 만약에 안 먹었을 때는 저녁을 좀 잘 먹어가지고 또 점심 때 못 먹은 것을 보완을 해주고 예.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사람이 죽진 않아요. 예. 뭐, 죽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 먹으려고 막 갈 필요 없고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지. 예. 못 먹어가지고 요새 병 생기는 건 없어요. 요즘은 불쌍해서 예. 영양 실조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여름에 보면은 보신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보신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뭐 요새는 다 잘 먹으니까 뭐 고기 못 먹은 사람이 없고 뭐 옷 못 입은 사람이 없고 노래 못 하는 사람이 없고 얼굴 못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잘나고 뭐. 쌤도 노래 잘하세요? 노래 못해요. 근데 왜 다 노래 잘한다 하세요?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들이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천이 노래방이고 모이면 마이크 들고 흔들려 하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전국 노래장이나 보면 뭐 동네 아줌마도 와서 지자랑하고 부끄러워서 어느 동네 누구다고도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남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지가 지 소개를 하면서 온 동네 사람 다 있는데 뭐 섹시한 여자라든지 뭐 그렇게 말도 천하게 하면서
이게 그래도 쌀이요 골고루 다 넣습니다. 예예. 예. 맛있네요. 먹을만 합니까? 예예. 아,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강의하러 오라고 또 연락 오시나 봐요. 우리 같이 공부한 사람이 예. 가족하고 전안에 여행을 갔는데 예. 어제 저녁에 이제 그걸로 카카오로 전화를 했더니 예. 저녁에 안 받더니 지금 이제 무슨 낮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전화가 왔으니 지금 한테 전화가 오네. 무선으로 했어요. 아. 그냥 전화가 오네. 대만 분하고도 대화가 됐습니까? 사람이니까 뭐 예. 그냥 이래저래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거지만 희한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죠? 예. 나도 외국어 중에서 하나 잘하는 거 있긴 있는데 말해도 됩니까? 예. 날랍니다. 자랑 같아가지고. 제가 외국어 딱 하나 잘하는 거 있습니다. 한국어. 아니 선생님도 우리 스님들 닦아놓은 듯이 그릇을 쫙 닦아드시네요. 아, 진짜. 나중에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네. 치워야 되는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먹으면. 그렇죠. 제가 반찬을 사 먹질 않거든요. 있는 걸 먹다 보니까 죄송스럽네요. 봄에 오면은 막 더럽도 있고 나물도 많은데 그때는 먹을 게 많은데 지금이 딱 먹을 게 없을 때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뭐 발효식품이라든지 저장식품 만들어가지고 김치도 먹고 뭐 고추도 절이고 이렇게 다 먹는 거예요. 김하고 뭐 네. 현관 몇 개 있어도 다 밥 먹고 뭐. 제가 먹는 거 앞에서는 이렇게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배고픔 막 먹어요. 그냥 대통령님이 오셔도 소용없어요. 이 국물이 시원한데 한번 드셔보시랍니까? 너무 찰까? 먹었습니다. 아, 드셨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로 해갖고 여기 겨울에 놓으면 볼 게 없어서 어쩝니까? 기리바시는 구경하고 가시죠. 네, 선생님. 제가 봄에 드럽이 많이 나오고요. 예, 예. 산나물 많을 때 예. 우리 구독자분들 손작순으로 한 몇 분 정도 하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네, 반응을 보고 뭐 많으면 다시 좀 더 언제까지 신청 받아가지고 예. 그 제가 대접해 드리려고요. 갑자기 이제 너무 많이 오거나 하면 이제 한 번에 다 못 오니까 5명이나 10명이나 뭐 적당한 선에서 그래 하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좀 대접하기 제일 적당한 숫자는 5명입니다. 예, 예. 5명에서 한 7명 정도? 5명. 너무 많이 온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서로가 편해야 되니까 그러면 좋죠.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 받아야 되나요? 곧쯤 돼서 드럽이 막 만개했을 때 드럽하고 막 드럽 전 좀 굽고요. 나물 또 치나물이랑 드럽 딱 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선하게 차 그 나물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차 내가 만든 차 같이 예. 나누면서 그래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좀 네 예, 예. 그 전에 미리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그래 그 공개를 공고를 하세요.
간단하게 품질을 예. 하면 또 사람들은 그 따라서 올 사람도 오고 하니까. 예. 그 뭐 선착순 순서대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모집할 때 이제 그런 식의 단서를 달아야 되죠. 몇 월 며칠까지 몇 사람 그리고 이제 마감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과를 좀 한쪽. 네, 예, 예. 예, 제가 사과를 저는 껍질 채로 먹습니다. 껍질을 좀 까드릴까요? 뭐 괜찮아요. 예, 괜찮겠죠? 예, 예. 이거가 유기농으로 누가 보내준 것이라서 예. 예, 껍질을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 사과 씨가 좀 안 좋잖아요. 예. 그 사과 씨만 빼고. 예. 또 신사분이신데 이렇게 좀 너무 크면 또 그럴 것 같다가 좀 작게 이렇게 해서 좀 예, 드십시오. 예, 예. 맛있죠? 예. 꾸드럽습니다. 예. 아이고, 뭐 없는 차례 그래도 많이 예, 어떻게 그래도 잘 좀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거 드시고 이제 그 차 한잔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리밭에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예, 예. 또, 또 뭐 구례도 도반도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분도 스님이세요? 구례도? 예. 우리 선생님이 약간 뭔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수행자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마다 뭐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라든지 안 하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다 그런 게 있는 거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제가요 옛날에 한문 공부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예. 전공도 했고. 근데 난 아는 글자를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실수를 좀 제가 좀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뒤에 그걸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눈구멍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됩니까? 지나가고 나도 이제 다음에 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수정한다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언급을 좀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이야기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틀린 거를 또 맞는 거로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남한테 보이거나 자기가 옥편이나 다른 걸 통해서 알게 되면 이제 저 사람이 예전에 뭐 강의할 때 엉터리로 하더라 이래버리면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네, 어쨌든 제가 그건 좀 조심하고 잘 열심히 좀 새롭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 여기 귀한 분 오셨으니까 차 마시면서 제가 2부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